화명동 화명교 화신중학교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. 어디로? 삼성으로요. 화신중학교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. 네, 천천히 1.5km. 아니, 집에서 나오다가 자전거를 약간 미는데 허리가 뜨끔하더라고. 야, 이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다, 야. 지금 안 좋는데, 멋이. 오늘 고단봉 꼬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. 네, 고단봉 꼬지. 앞에 신축 부르지어죠. 비가 많이 왔다더만은.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데. 이거 막 칼칼칼 해야 되는데. 아, 이거 자전거 타는 거는 타는 건데. 산에 올라가지겠나, 이래가. 이 벽은 금정산성을 뜻하는 거죠. 성벽을. 대천마을 해관. 대천리 초등학교, 중학교로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뜨끔한 기가 안 도는데. 대천리 중학교. 버스정에서. 우린 숙소가 같지. 아, 물소리 좋다. 아유, 물소리. 자, 가보자. 자, 대천천 입구죠. 대천천 가는 길. 대천천 이야기. 아, 물소리는 좋은데. 아, 이 소리가 이게 뜨끔해가지고, 야. 아, 미치겠네. 대천천은 비가 많이 왔다고 입구에 통제해놨다. 위험해서 그래, 맞아. 무심 낙초생이라. 아무 생각 없이 즐기라, 자연을 즐기라, 이 말 아닌가. 명수목은 0.8. 0.8. 아, 쉬었다 가자. 아, 뭐 성수라고 내가. 7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, 대천천 누리길로 들어왔습니다. 그냥 가는 거. 저기로 가야지. 허리 뜨끔한 게 산에 오르려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, 이게. 어쩌지? 아, 참네. 대천천 누릴게. 참, 많이 가깝았더만은. 좀 좋다 하는 곳은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. 정자에도 이미 뭐, 사람이 들어가 있네. 여기도 뭔가 꽃망을 터뜨리면 보기는 좋겠다. 이게 뭐지? 이름이 알아야 될까, 이거? 야, 이거 산에 오르겠나, 이거? 응? 야, 오른쪽 이 옆구리가 뜨끔뜨끔 하는데? 여기도 조금이지만 수국이 있네.
여기 정자는 어차피 있다. 여기는 또 수급이 좀 있네. 아, 이 나무 수국이라 그러네. 나무 수국. 아, 나무 수국. 아, 힘들어. 아, 허리 때문에 이거 큰일 났는데. 이 산에 문강이 있는데 지장이 생기는데, 이거. 이리 꾹꾹대가 어떻게 가? 허리를 못 펴겠는데. 아, 이거 전에 없었는데. 잘 해놨네. 자꾸 바뀐다. 함영 수목원 가는 길. 아, 허리를 못 펴겠어. 이야, 낮아놨다. 아, 저 물소리 보세요. 함영 수목원이죠. 어, 낭패놨는데, 이거. 아, 물소리 좋다. 함흥동이 한눈에 보이네. 아, 허리 못 펴겠는데, 이거. 자연을 누리다. 네, 천천히 이렇게. 부산 화명 수목원. 금정구와 북구 경계 지점에 이렇게 금정산소 서문이 있죠. 와, 이거 다녔나, 이거 아파서. 서문 자리입니다. 아, 나무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죠? 이야, 금정산성 서문입니다. 아, 힘들어. 자, 이제 서문으로 가는 쪽문이죠. 아, 허리를 못 펴겠는데, 이거. 짜지? 아, 내려갈까? 아, 서문으로 가는 입구. 여기 서문국수. 여기 카드 결제가 안 되거든요.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은 요상해. 어, 국수 맛이 거기서 거기지 뭐. 이 차들이 보세요. 빵빵합니다. 아리오르 다. 허리가 삐끗한 관계로 고단보이고 모시고 안 되겠고 그냥 돌아가려나 아까니까 금정진 가나트까지만 찍고 내려갈랍니다. 아,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. 아파서 안 돼. 9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유, 안 된다. 아파서. 아, 어쩌고 이리 삐끗해가지고, 씨. 삼성 119를 지나고요. 아, 멍한다, 멍한다. 아, 감옥에서 다 아픈데, 뭐. 아, 뭐 이렇네, 뭐 이래. 아, 금성교로 지나고요.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너무 아파, 이거. 야, 이 최소한 일주일 가던데, 이상 가던데. 아, 낭패인데, 이거. 넘어진 것도 아니고, 부딪힌 것도 아니고, 엘리베이터에서 자전거를 내 몸쪽으로 약간 당긴다고 하는데, 아, 뚝 한다, 이거. 아, 참네. 왜 이래, 몸이. 아이씨. 이래, 진짜로.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거든. 가나트까지만 간다. 에이씨. 참네.
숙진 좀 이제 공수한다고. 조선시대 마지막 별장 김시도궁. 이거 203번 종점. 종점이. 하나까지만 가자. 아이고 참. 또 비가 올라는가 봐. 이거는 보고 가야 되는데. 아이고 봐라. 아유, 너무 아픈데. 에이, 아니, 저는 어필이 돼가지고, 진도는 안 나가. 내려가는 거야, 잠시 내려가는데. 아유, 허리가 아프기는 못하겠네. 페달이 안 돼, 페달이. 그렇지 않아도 페달이 느린데. 밭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. 뜨끔뜨끔 하는데, 뭐. 페달,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뜨끔뜨끔해. 자, 여기 지금 올라가는 이 일대가 아까 저 밑에 저 버스 종점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이 일대가 전부 다 가나트입니다. 지금은 집들이 이렇게 들어서서 그런데 이 일대가 전부 가나트다. 위에도 마찬가지고 저 밑에까지 거야 아마. 가나트가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을 거거든. 외적의 침략을 막 당하기 위해 가지고 경상감사 조태동이 석축으로 개축한 산성을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 해놨습니다. 일제강점기에 금정산성에 금정진 가나들이 파괴되고 여기 있었던 무기 또한 몰수당했답니다. 그렇구나. 평상시에는 성내의 해월사, 즉 국정사에 있는 성녀들이 성벽을 보수 유지를 담당했답니다. 이 가나트는 산성을 관리하는 감방시설의 유지로서 가나 규모 운영 집재, 성격과 강군과 성군들이 머물러 생활했던 생활 상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.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이야기죠. 자, 저기 파리봉이죠. 일대가 전부 다 금정진 가나타였다. 아이고 봉아, 뭐 먹고 사노? 또 한 줄기 하겠다. 에이, 한 줄기 하겠어. 다 가나타. 여기 아마 밑에 땅 파면은 많이 올걸. 저 어느 집이라도 다 이 뿐만 아니고. 자, 비가 옵니다. 가야 되겠다.
오늘 저기 고단봉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아, 허리가 뜨끔했던 바람에 이게 이제 담이 붙어서 가지를 못하였고. 금정정 카나트에서 마무리할게요. 비가 더 오고. 자, 이 일대가 국청사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전부 카나타 일대였다. 네, 그래 보시면 됩니다. 자, 금정진 카나타였습니다. 금정사승에. 한쪽이 하시네. 빨리 내려가야 된다. 10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46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다운에 다 맞은다며. 아이고, 소름 다 난다. 아팠어. 아이고, 아파라. 아이고, 아파라. 하진아. 아비야, 허리 아파. 바뀐데 참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다. 아무리 뭐 바가지 그게 되는데. 예. 여기부터 수월한다. 낮은 바람. 지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어디야. 아, 이제야. 다 됐다, 다 됐다. 11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48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이고, 바운드 하는데도 진동이 아프다. 암흉 수목원도 지나고요. 대충 생물이들도 지납니다.
끝내는 세계. 이 가재마루는 신호였구나. 에이. 하나야 빤네. 12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13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52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한번 들어갔다 가자. 물이 얼마나 있는 거. 아, 물소리 좋다. 물소리 보세요. 자, 요 위에가 함양도 애기소입니다. 저 농장 가는 길이죠. 엄청납니다. 아, 소리를 한번 베겠어. 소리를. 아이, 오르기합니다. 좋다. 함양 대천천 대피지도. 참, 여름에 사람 많이 옵니다, 이게. 예전에 이런 거 물이 없었거든요. 이런 거 물이 없었어. 참,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데요. 대천천 공중화장실이고. 자, 개연, 저 사유지 농장 가는 길이죠. 애건 다 있죠.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.
배칠리 초등학교, 중학교 지나고 있습니다. 14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1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 힘들어. 아 허리 아파. 하심지학교 입구까지 본점 회귀했습니다.